다 못 지낼 것 같은데요. 충현이요. 생활력이 좋으니까. Okay, doing well in the wild? Me. Me by far, 100%. Because I'm the only one who hunts and knows how to... Me by far, not even a question. Yeah, not even a question. 어디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.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. 최충현. 알잖아요. 좀 정신이 좀 충현이 잘 적응할 것 같아. 부정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이거 봐. 누구? 누구? 안녕하세요. 해봐. 충현이는 나타. 충현이야. 홍정우요. 네? 홍정우. 홍정우. 네. 비빔면 잘 끓여요. 네, 생명력이 길어요. 생명력이 길어요. 윤수요. 생존력이 좋아요. 저요. 저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. 박승규요. 잘 안 죽어요. 어디서든 살아남아요. 저 말고요. 어, 제이경이요. 제이경. 제이경이 굉장히 이 지식이 좋거든요.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같아요. 같이 데려가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제이경이 일을 잘할 것 같아요. 본인이 공개하시나요? 네. 오선진이요. 강하늘이요. 자꾸 들러붙어요 저한테. 이해가 없습니다. 그냥 악착같이 잘 살 것 같아요. 비위가 좋아가지고 그냥 비위가 진짜. 네. 아무거나 다 잘 주워먹어가지고. 그런가 봐요. 백정현. 그냥 좀 힘든 곳도 많이 찾아다니고 여행도 일부러 힘든 데 가고 약간 그래서 산에 가서도 좀 잘 지낼 것 같아. 데려가고 싶은 선수 혜승이 아님 승규인데 말 잘 듣잖아요. 부려먹을 수 있잖아. 아, 부려먹을 수 있어? 네, 뭐 시키면 되잖아요. 감사합니다. 저 승환이 형이요. 이유요? 딱히 없습니다. 그냥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. 나 보러. 비라라 비라라 스스 비라라 황수영이요. 생존력이 강해서 잘 살 것 같아요. 잘 모르겠는데 상수영. 네, 재밌게 잘 지낼 것 같아요. 저도 자연을 좋아해서 산에서 살고 싶습니다. 용익이요. 아, 윤수요. 윤수예요. 윤수가 요리를 좀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. 산에서 잘 지낼 것 같아요. 선수요. 노성호 선수요. 좀 산적 같잖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윤수요. 윤수는 아무거나 잘 주워 먹어. 진짜로 젤리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막 그런 걸 몇 번 본 것 같아. 저는 준현 형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. 나? 이유는 뭔가 좀 강해가지고 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. 저요? 저 주혁이요. 예요. 주혁이가 애가 좀 잘 막 옆에서 잘 살아남아줘요. 뭘 얘기해도 딱딱 알아들어주고 잘 살아남겠습니다. 박승규요. 이은 승규가 여기저기서 잘 자거든요. 되게 저희 집에서도 잘 자고 승규네 아 혜승이네 집에서도 잘 자고 좀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. 산이어도 잘 자고 먹고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. 승규 혜승이 둘 다 데리고 갈게요. 가서 웃어야죠. 자연인이더라도. 정한이 잘할 것 같은데. 어, 정한이 잘할 것 같아요. 되게 지혜로워요. 그래가지고 애가 낭비를 안 해. 어, 그래가지고 산에서도 어떻게든 뭐 자연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잘 지낼 것 같습니다. 그냥 낭비를 잘 안 해요, 정한이. 시간 낭비도 그렇고 자연에 있어도 와 알아서 잘 찾아서 먹을 것 같은데. 지찬이 형이요.
지찬이 형이요. 이건 진짜예요. 이 옷 그냥 지찬이 형이라서. 네? 잠도 잘 자고. 저는 승규 형. 이거 답정너잖아. 승규? 박승규. 박승규. 같이 잘 살 것 같아요. 저 산에서 잘 살 것 같아요. 아, 전 혜승이 형. 왜? 데려간다면 혜승이. 이 옷. 이유는 없는 거야? 영웅이요. 전 지찬이. 빨라가지고 뭐 막 키울 것 같아요. 빨리빨리. 딱 너지. 자연인이요? 아니 전 아니에요. 정현이 형. 좀 약간 혼자 계셔도 잘 지낼 것 같으셔가지고 정현이 형 골랐습니다. 정답! 백정현! 정답. 저 백정현. 이유! 말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습니다. 산에서 원래 솔직히 제가 제일 잘 살죠. 고향이 제주도. 어? 제주도! 제주도! 저희 둘 다 제주도. 저희는 산에서 태어났습니다. 저희는.